안녕하세요. 코다리 강정입니다. 오늘 테러 박사 공략은 특별히 올 헤비로 진행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헤비 주카로 테러를 공략했더니 이번에는 헤비로 공략은 안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일단 헤비로 올 헤비로 한번 가겠습니다. 네, 올 헤비 준비되었고요. 11단계부터 하겠습니다. 사실 올 헤비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죠.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헤비가 알아서 그냥 쓸어버려요. 네,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, 이거는. 헤비가 다 알아서 해요. 딱히 주의해야 될 거는 역시 강화대포나 강화지뢰, 대포 이 정도겠죠? 예, 뭐 워낙 체력이 많다 보니까 계속 맞아도 뭐 피도 안 나는 헤비들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. 말렙 헤비다 보니까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. 예, 11단계 클리어했습니다. 수정이 떴군요. 게이득. 다음 12단계입니다. 이번 거는 아까보다 더 별거 없어요. 그냥 뭐 이곳저곳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해피를 내려줍니다. 일단 저격탑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 아니기 때문에 저격탑도 일단은 충격탄으로 묶어두겠습니다. 아, 이쪽에 한방 뿌려주시고 그러면 3개가 정리되겠죠? 2개만 정리됐네요.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로 여기다가 뿅뿅 쏴주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. 나머지는 구급 상자 정도 해주시면은 아주 안전하게 깰수 있어요. 올 헤비의 장점은 역시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버린다는 거랑, 탱크를 운영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. 로켓이 뭐 있든 없든 별 상관없이 갈수 있어요. 헤비 주카면은 최소 사거리에 들어갈 때는 이제 주카가 좀 위협적이기 때문에, 아니, 그러니까 주카 입장에서 로켓이 좀 위협적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죠. 근데 헤비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들어가면 끝나요. 13단계입니다. 이번 거는 조금 많긴 한데, 별 상관 없어요. 그래서 로켓포 4방 부어주시고요. 나머지는 한 발씩 마무리가 안 되네요. 체력이 좀 많네. 내려준 다음에 바로 충격탄. 바로 충격탄 한방 더. 대포 제거해주시고, 그리고 충격탄 한방 더. 아, 이거 맞았죠? 이번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. 충격탄 한방 더. 예, 다행히도 해비가 한 마리도 안 죽은 것 같아요. 안전하게 13단계까지 완료했습니다. 14단계입니다. 우선 여기부터 제거해 주시고, 한 방, 마무리해 주시고요. 이게 될련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동.
네, 안전하게 이동했죠. 네,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, 네, 뭐 굳이 따라하지는 마세요.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. 14단계에 끝냈습니다. 15단계입니다. 우선은 역시 강화대포가 제일 큰 문제죠. 강화대포하고 이쪽 저격탑. 한번 더, 한번 더. 두 방씩, 두 방씩 부어주시고요.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. 한방 더. 네, 이 정도면 준비는 끝났어요. 오른쪽으로 뿌려주시고, 연막탄 뿌려주시고요. 자,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. 그 다음에 체력 회복. 로켓이 제거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. 이러면 안전하게 클리어 되겠죠? 아무리 그래도 헤비는 데미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본부 부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입니다. 15단계 끝났습니다. 다음 16단계 공략하겠습니다. 우선 이쪽에 한 방, 두 방, 여기도 한 방. 이쪽에 한방 더. 여기도 제거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마무리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. 일단 여기다가 충격탄 한 방. 회복 한번 시켜주시고요. 다음에 충격탄 한 방. 그다음에 강화대포를 먼저 공략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버려 두시면 돼요. 나머지는 회복시켜 주시고요. 네, 헤비 데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, 좀 많이 죽을 것 같네요. 16단계 완료했습니다.
오늘따라 수정이 잘 뜨네요. 헤비가 좀 많이 좋았어요. 다음 17단계 공략 가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죠? 일단 중앙에. 일단 이세 개를 먼저 없애고 가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여기 세 개.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. 연막탄 한 방, 두 방. 그다음에 바로 충격탄 쏴주시고요. 한번 더. 아래쪽 저격탑이 제거되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. 한번더 연막탄 쓰시고 체력 회복을 시켜주세요. 한번더 체력 회복. 이쪽은 연막탄으로 가려줍니다. 17단계도 깰것 같습니다. 대신에 헤비가 좀 많이 좋았죠, 이번에도. 자, 다음 18단계입니다.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아니다, 왼쪽이 더 낫겠다.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우선은 이거랑 요렇게 로켓 포드를 잘 부어주시고, 그다음 중요한 거는 마지막 한 방을 여기다가 쓰는 게 낫겠네요. 네,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위로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네, 잘 올라갔죠?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 정리만 하면 끝나요. 그다음에 바로 본진. 네, 헤비들이 좀 많이 죽을 것 같죠? 그래도 뭐 깨면 상관없어요.
18단계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 19단계 가겠습니다. 우선 충격포부터 제거하시고요. 한방하고 한방. 그리고 한방 더. 그 다음 바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. 한 방, 두 방. 세 방, 네 방. 바로 충격탄. 체력 회복 먼저 시켜주시고요. 한번더 체력 회복. 그 다음에 충격탄. 진짜 힘들다. 어떻게 하지, 이거는? 19단계부터는 헤비가 불가능하더라고요. 제가 골드를 200만이나 부었는데 실패했어요. 워리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19단계부터는 워리어로 하겠습니다. 우선 워리어는, 아, 뭐야, 이거 헤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워리어가 적응이 안 돼요. 어떻게 가야 되지?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. 연막탄도 헷갈리고. 한 방, 두 방, 연막탄, 세 방. 여기서 본부로 한 방, 두 방. 자, 충격탄 지금 날려주시고 나머지 체력 회복. 아, 굉장히 간단하게 깨지죠? 내가 미쳤다고 헤비를 했네요. 내가 미쳤어. 네, 헤비는 다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 20단계 테러 공략 시작하겠습니다. 지뢰를 한방 제거하고, 그 다음에 한방 더. 이쪽으로 연막탄 두 방. 워리어 내리시고 옮겨줍니다.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한 방, 두 방. 바로 본진으로 올라갑니다. 한 방, 한방 더. 그 다음에 충격탄 준비해 주시고요. 한 방, 두 방, 세 방. 체력 회복.
예, 저 오늘 이번 테러 스테이지 때문에 아주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헤비 하지 마세요. 올 헤비 하지 마세요. 안 좋습니다. 헤비는 그냥 몸빵일 뿐이에요. 네, 그냥 몸빵입니다. 공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. 네, 저 테러 스테이지 공략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, 아니,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코다리였습니다.